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처받을 뻔했어요, 지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주신당입니다. 저는 믿음을 주는 관상일까요? 아니에요. 전 묻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구독자의 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본인들은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본인의 자식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직장 동료를 믿으시나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은 우리가 한결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수 없다고 그렇죠.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람 마음이고 모르다가도 때론 또 알겠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관상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빨가벗지 않고서는 그 사람 몸을 알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코는 그 사람이 타고난 재물을 얘기하고요. 사람의 입은 타고나기를 먹는 음식의 식복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재물과 식복은 달라요. 밥만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재복이 있어서 큰 금전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마음의 창인 눈을 볼게요. 감독님 눈은 약간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잤어요. 술을 끊으세요. 눈매가 찢어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아래로 처지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 관상학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매 모양이 둥근형인데 눈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아야지만 선한 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세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빛은 어디서 나오냐면 눈동자에서 나와요. 눈동자가 봤을 때 흐리거나 우리가 동태눈이라고 하는데, 허리멍텅하거나 또렷하지 않다. 흰색과 검은색 동자가 또렷한 사람일수록 선하고 맑은 사람이다. 그리고 코를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코는 일단은 휘거나, 콧망울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콧대가 꺾이거나, 내려오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부리코나, 아니면은 콧대가 여기가 너무 죽었거나, 크고 안 크고가 아니라 반듯하지 않은 코라면은 이 사람은 재물에 있어서는 얻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코도 좋지가 않고요. 너무 낮은 코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굴형이 맞게 오목하게 생긴 코가 가장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재물복이 있고요. 콧구멍이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너무 크거나 옆으로 너무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면 금전이 다 새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물을 크게 재물을 크게 가질 수가 없겠다라고 보고요. 입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먹을 복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식복이라고 하죠. 맞아요. 식복인데 식복을 가지신 분들은 입이 너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좁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입은 오히려 이런 분들은 금전에 먹을 복이 없더라. 그래서 너무 큰 입은 좋지가 않고 이 얼굴 대비해서 눈꼬리에서 내려왔을 때 끝자리가 눈첫 꽃자리와 내 입술 꼬리 끝이 동일하게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식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선 안에 맞춰서 뭔가가 눈, 코, 입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관상학적으로 그 사람은 금전이나 식복이나 그리고 선한 이미지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짐작은 할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눈, 코, 입에 대한 관상이고 사람을 일단 아시기 전에 뭐 사랑을 하시든 그 사람한테 믿음을 먼저 내가 마음을 열기 전에 관상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눈이 너무 흐린 사람과 콧모양이 또렷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입이 너무 과하게 크거나 입이 너무 과하게 작거나 이런 사람은 그닥 좋은 관상이 아니고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처받을 뻔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감독님은 네. 끼가 있는 관상이에요. 끼요. 왜냐면 눈매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성분이 가까이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님은 사시면서 네, 몇 번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넘기셔야 네. 예, 지금 가정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